안녕하세요. 강원마예요. 오늘은 궁중떡볶이, 간장떡볶이를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떡볶이떡, 불고기, 버섯, 양파, 파프리카, 대파입니다. 양파를 약간 굵게 채 썰어 볼게요. 파프리카도 같은 크기로 채 썰어 주세요. 대파도 같은 길이로 채 썰어 주세요. 새송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을 썰어 보겠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길이로 썰어 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손으로 찢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진간장 4스푼을 넣어 주세요. 꿀한 스푼도 넣어주세요. 설탕도 수북히 한 스푼 넣어주세요. 깨소금도 넉넉히 한 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도 넉넣히 한 스푼 넣을게요. 후추 톡톡 약간 뿌려주시고요. 물을 3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잘 섞어주기만 하면 소스 완성입니다. 자, 이제 뜨거운 팬에 기름을 두르고 썰어 놓은 대파 반을 먼저 볶아주세요. 양념된 소불고기를 함께 넣어 볶아주세요. 소불고기 양념은 저의 소불고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한번 데쳐 놓은 떡을 넣어 주세요. 썰어 놓은 버섯도 함께 넣어 주세요. 양파도 넣습니다. 반 남은 대파도 함께 넣을게요. 자, 이제 만들어 놓은 소스를 함께 넣고 끓여 볼까요? 파프리카도 함께 넣고 끓이겠습니다. 국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맛난 궁중떡볶이, 간장떡볶이 완성이네요.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다음에 또 만나요.